선거의 승부는 의석수에 따라 몇대몇 숫자로 단순하게 표현되지만 충북의 실제 민심은 반반이었습니다. 개표 과정 내내 수시로 선두가 뒤바뀌는 1%포인트 격차의 접전이 유독 충북에 많았고 어떤 선거구에도 압도적인 승패는 없었습니다. 심초만 기자입니다. 4년 전 박빙의 승부가 펼쳐진 청주 서원은 이번에도 1, 2위의 득표율이 49대 46. 시종일관 5%포인트 미만의 접전 속에 한때 수시로 선두가 뒤바뀌며 새벽까지 당선 예측이 어려웠고 개표율 90% 이후 민주당 이장섭 후보가 막판 격차를 벌인 게 결국 3%포인트 차이입니다. 무주공산 청주 상당과 중부 3군도 1, 2위의 최종 득표율 차이는 3%포인트 미만으로 청주 서원의 버금가는 박빙의 승부가 여기저기서 동시에 펼쳐졌습니다. 충북에서 1, 2위 격차가 가장 큰 동남 4군도 득표율 차이가 15%포인트에 그치는 등 이겼어도 지지율은 모두 50대, 졌어도 40%대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이전과 달리 어느 한 곳도 압도적 승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충북 8개 선거구를 통틀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얻은 득표 총수는 각각 41만 표, 정부 여당에 더 힘을 실어야 한다는 여론과 거대 야당의 힘을 실어 정부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은 사실상 반반에 가까웠습니다.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.